방금 전에 FOMC 회의가 끝났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마워 연준아가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FOMC가 시작되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시작된 이후로 다우, 나스닥 할거 없이 전부 다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니까 와, 다 올랐어요. 그런데 유독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과 헬스케어 업종들이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뭐다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7%, 테슬라 5% 상승했습니다. AMD는 12.3%나 상승했네요. 2년물 금리가 무려 10bp나 하락했습니다. 2년물 금리와 보통 기준금리를 비교를 하는데 2년물 금리는 어느새 4.1%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기준금리를 어저께 4.75%까지 올렸는데 2년물 금리는 4.1%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야 빨리 내려와 얼른 얼른 이런 신호를 보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건데요. 달러가 이제는 거의 1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101.8이었던 달러가 어제 1% 급락하면서 100.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이것도 인상적인데요. 달러는 약세였기 때문에 유가는 올라도 되는데 유가는 어제 2.5%나 하락했습니다. 이러면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달러는 약세였는데 유가도 약세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고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FOMC 회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야, 이거 뭐 결국 최종 승리는 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어제 금도 2.2% 상승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이 연도별로 금 매수 추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금 가격도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좀 보면요. 졸트라고 하죠. 구인자 수가 1100만 명이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상회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와, 이거 고용자 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내용 자체는 연준이 이제 지금 고용시장 잡았다라고 볼수 없으니까 연준이 더 긴축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서 어제 장 초반에 미국 주식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뉴스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최대 25% 세액공제 반도체 지원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은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주식이 좋았기도 했고 국내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요. 아, 그리고 챗GPT 신드롬에 관련된 이야기는 연일 나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전해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 AI 시장이 연 500조 원 규모로 커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규모가 869억 달러인데 이게 4천억 달러로 잠깐만요. 이게 800억 달러인데 4천 몇 배지? 지금 다섯 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00조 원 되는 규모가 5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금융위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증권성 토큰을 상폐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밥그릇이었습니다. 이거 밥그릇 싸움 하는구만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증권성 토큰을 상폐하고 이것을 증권사로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어려운 질문을 좀 내볼게요. 첫 번째 질문. 테슬라가 매입한 비트코인은 재무제표상에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현금성 자산일까요? 무형 자산일까요? 아니면 재고 자산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B라고 되어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예요. 두 번째 어려운 문제 볼까요? 만약에 먼 미래에 테슬라가 모델3를 비트코인을 받으면서 팔았다고 하면 이거는 또 뭘로 받아야 될까요? 그래도 무형 자산일까요? 현금성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정말 나중에 테슬라가 코인을 발행해서 그 코인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자금을 조달한 건가요? 아니면 코인을 팔았으니까 손익인가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FOMC 회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젯밤에 몇 가지 썸네일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런 내용을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야, 하하하, 이럴 줄 몰랐냐, 주가 빠질 줄 몰랐어, 혹은 야, 미안하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저의 관전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파월의 표정 관리 실패.
아, 이게 속으로는 엄청 더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표정에서 나왔던 거죠. 나 사실은 이겼어. 인플레이션 잡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 선언을 하기는 이르다. 라는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결국 우리는 해낸 것 같아. 인플레이션 잡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을 거의 대놓고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이 이지 썸왓 완화된 것 같아.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들은 다 빼버리고 완화된 것 같아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요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온고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냐 빠지냐가 중요했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속한다라는 표현은 남아 있었어요.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반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은 디스인플레이션과 강력한 노동시장, 이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우리가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야, 우리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시작됐다는 데 대해서 encouraging, 고무되고 있어라고 표현했고요. 그런데 우리 게다가 시장은 또 노동시장은 또 좋아. 야, 이거 개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말을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표정 관리를 너무 사실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표현도 써요. 가소 긴축하는 것보다는 과잉 긴축이 더 싫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게 파월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표현들이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라드 총재도 그렇고 서머스 교수님도 그렇고 디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파월의 입에서도 이 단어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디스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이제 막 시작됐고 이것을 내가 공식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승리 선언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파월이 몇번더 인상을 할 수는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 승리 선언을 하긴 어려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표정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중국으로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폭발적인 자금 수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간 해외 투자자들 포지션이 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심하긴 어렵지만 파월 의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했다라는 거는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랑말랑해진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거죠.